뭐 네 성적 중간학교 나왔나? 자퇴했죠. 거기서 했나? 이 자퇴했나? 근데 거기 있을 대가리였다. 근데 그 성지가 부산에도 성지가 있어요? 서울이었다. 아 서울 살았어요? 내가 거기 선생님 저 이건 설이 아니다. 진짜 이 새끼 만약에 성주중과 그때 같이 다녔어요. 그럼 바로 이제 뭐 말죽거리 장사에 네 옥상으로 올라와 이렇게 가지고 바로 뚜드려 패면서 장난 아니야? 장난이잖아 그거. 근데 진짜 성지 중고등학교다. 장난인 거야. 그때 만약에 네가 내 동기였다고 그랬으면 진짜 뭐 바로 파이터 나왔겠죠. 왜냐면 또 생긴 것도 재수없게 생겼고 소리 좀 그렇잖아요. 예? 네. 맞아요. 아니 아무튼 뭐 그래서 아까 뭐 그럼 얘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별거는 없네. 별거가 없다니요. 형님께서 만약에 내가 형 방송에서 하고 야 개새끼야 너 내 전화 받아봐 너 어디 살아 하면 어떻습니까 형님. 제가 하면 그러고 야 이 개새끼야 아니 근데 아 니가 그랬어? 얘한테 형한테? 그랬어 안 그랬어? 기억이 안 난다. 아 그래? 새끼가 돌아보고. 아니 근데 종덕이 입장에서도 아니 뭐 전혀 원래 상관이 없었으니까 그치? 근데 모르는 사이였으니까 상관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아니 그리고 저는 방송에도 제가 뭐 제가 먼저 막 그런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만 보여달라 하니까 한 종이씩 보여주다 보니까 무시 보이게 된 거고 원래 어디 가서 가오잡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원래. 그러면 뭐 내가 뭐 사람들이 꽃을 보여달라면 꽃을 보여주나? 네 꽃을 보여준 적도 있어요. 아 그래? 네, 카톡으로. 카톡으로? 우리 내 방송 팬들이 막 장난으로 꽃을 보여준다고 그래갖고 카톡 저장하고 꽃을 보여준 적도 있어요. 그래 아무튼 그러면은 뭐 잠깐 뭐 어? 뭐, 네. 형 좀 담배 한대 피고 올 테니까 그냥 실수하고 하자. 어? 알았어? 잠깐 뭐 둘이 잠깐 얘기해. 괜히 어떻게 보면 내가 있어갖고 좀 잠깐 어제 그래도 좀 진짜 이제 할 얘기 못할 얘기 이제 좀 있는 것 같은데. 네? 어? 형 잠깐 담배 한 대만 한번 피고 올게. 네? 아이 괜찮아. 얘 뭐 어디 뭐 실수하고 어디 그러니까 그지? 어? 어 엄마 그래서 형이야. 어? 형이니까 이제 뭐 그냥 좀 어? 어 형도 없을 때 또 둘만의 이제 이런 또 얘기가 할 수 어 할 게 또 있으니까 한번 얘기 좀 해? 네. 어? 네. 알았지? 어 뭐 사이 좋게 풀어. 내가 봤을 때 별일 아니고만 철구야. 말씀해보세요. 할 얘기 있으면. 솔직히 이만해. 별일 없다 이만. 아 저도 근데 저도 맨날 얘기하는데 감정 없어. 그냥 재밌고. 나도 인마 그런 거 같다. 26살 아시죠? 24살이에요 저도. 두 살 형인데 그 뭐 방송에서도 막 내가 형인데 막 그러냐 막 이러시잖아요. 원래 안 그래요 원래. 괜찮아 원래 그런 거다. 네. 괜찮아. 아, 야, 근데 진짜 생활했었나? 에, 아니, 방송에 얘기했어. 아, 맞나. 뭐 사람 편적 있나? 그쵸. 아, 그래 내가. 아, 어 뭐요? 야. 만지지 마라. 아, 존나 웃기네 진짜. 사주세요 이거. 존나 장난. 네, 안돼 안 알아요. 누나 앞이니까 또 가오잖아요. 아, 저 이런 거 안 먹어. 나 안 먹어. 네, 이런 거 잘 안 먹어. 너 근데 네. 진짜 이거 왜 짜놨는데? 진짜로 저 원래 그래요. 이런 거 짜는 거 좋아해갖고. 짜는 거 좋아. 다른 거 불편한 거 없지? 네요. 일단은 뭐 그래도 뭐 동생이니까 얘들아 네. 그런 거 아니겠냐. 아니, 너무 너무 근데 너무 이 방송에 너무 급작스럽게 잡혔어요 날짜가. 어. 잠도 못 자고 뭐 기분 나쁜 거 없지? 없어요 그런 거. 전화랑 카톡은 일부러 안 받으신 거죠? 어? 그거는 내가 조금 그런 게 있단가 그런 게 있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랬단다. 지금 인천에 계신다고요? 어 인천에 있다. 인천에. 앞으로 방송에서
막 시비 걸고 언급하고 이런 거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. 아 이거 그런 거는 이제 바로 짓긴 난다. 네. 걱정 말란다. 아 진짜 이번엔 좀 이제 얼굴을 보고 했으니까 진짜로 이번에 약속 꼭 지키고. 야 인마 내가 그런 거는 솔직히 나도 방송인인데 당연히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런 거 그런단다. 걱정 말거라. 됐습니다. 근데 식구 형님 왜 이렇게 안 오냐? 뭐 근데 어색하네. 근데 너 형 두드러 뵌 적 있냐? 당연하죠. 아니 쌍수 하신 거예요? 쌍수 세트. 이게 뭐예요? 아니 그냥 그 멋으로 옛날에 했다. 너 이거 한번 걸어봐도 돼? 맞아. 그니까 방송한 지 몇 년 되셨죠? 나 한 4년 됐지. 뭐 꾸족하려고? 아니. 저는 이런 문신도 있어요. 이거 밑으로 너무 내려가. 여기 여기까지 딱 돼요. 제가 방송에서 맨날 보여줘갖고. 이게 뭐냐? 아프리카 로고. 네, 이런 문신 정도 있어야지 아프리카를 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어디 가서 명함 좀 내밀죠. 이게 뭐야 이게? 네? 야, 나도 자존심이란 있단다. 드세요 좀. 아 휴지 들어야 되네. 아 내가 방송에서 뭐 그러거든. 다 그냥 뭐. 몇 명 보고 있는 거야? 지금 3만 명 본단다. 3만 명? 아니 다 네 팬 아니겠냐? 아, 너 근데 네, 묻었어 여기. 여기 계란이요. 계란인가? 아 이걸 왜 바닥에 버려 바닥에? 어차피 내 집 아니란다. 너 근데 네. 나 진짜 궁금해. 한 개 물어봐도 될까? 네. 아니 좀 닦으세요. 뭐 파괴이신 그거는 왜? 아 배꼬 아 배꼬 이거 리액션 하세요. 꽉꽉꽉꽉꽉꽉 아 근데 좀 진짜 실제로 보니까 좀 다르다 느낌이. 근데 네. 진짜 파괴를 해서 파괴이신 거야? 아니 그게 제가 18살 때 막 싸이 하던 시절에 그 DC 인사이드 그 하는 애들이 제 싸이 테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아 그 새끼들 인간 쓰레기란다. 네. 진짜 인간 쓰레기란다. 그 DC 그러니까 DC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테러 나오고 내 사진 막 다 털리고 그래갖고 막 애들이 도용을 해놓고 이렇게 새끼들 저 맞아야겠네 올리더라고. 그래갖고 그렇게 됐죠. 진짜 이 새끼도 안 되겠네. 아니야. 근데 어릴 때는 지금 뭐야 그 몇 년이 지난 거야 한참 막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런. 아, 이 새끼들 진짜. 아니야. 이거 참아라. 아니야. 이거 참아라.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. 나쁘게 살았으니까. 지금은 나쁘게 뭐 사는 거. 네, 저 정말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요. 아, 진짜? 네. 혹시 분노조절장애 있나? 지금 막 병원 다니면서 많이 고쳤어요. 아, 그래? 네. 일단 내가 솔직히 뭐 방송에서 뭐 너 욕한 거는 그냥 뭐 너 잘 되라고. 네. 뭐 개새끼야 이런 것도 옛날에는 솔직히 개가 맞잖아. 네.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지. 너에게 뭐 나쁜 의도는 없단다. 네, 알아요. 뭐 딱 봐도 그냥 원래 누구한테나 나 시비 걸고 그런 스타일인데. 근데 그때 뭐 찾아와서 죽여버린다는 거 뭐 진짜야? 진짜죠. 그게 누구야? 신태일. 그 새끼 전화 좀 시켜줘, 그 새끼. 아, 그래? 네. 개새끼가. 야. 무시하라고 시원하잖아.